자, 이제 괄호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괄호 4번은 그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주로 이제 이두개 주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두개 주제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말고 이제 지난 순환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미집 모형. 그 거미집 모형은 올해는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론을 설명은 드리는데, 뭐 너무 깊게까지 올해는 준비를 안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두개 주제를 위주로 보시되, 요거는 이제 일반 경기 변동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겠죠. 일반 경기 변동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 지금 그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묶어서 기억하세요. 117쪽에 묶어서 주기는 더 길고요. 보통은 약두배 정도 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두 배라는 표현은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더 길다라는 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더 길고 진폭이 더 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죠. 근데 그 동그라미 1번, 2번에다가 묶어서 왼쪽에다가 밑에 보충학습의 타생기관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그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기는 더 길고요. 진폭은 더 크다. 이렇게. 왜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두 배다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가 하면은, 그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서양보다. 서양보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한 2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한 10년 주기로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이론들이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게 많거든요. 그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외국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몇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냥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길다, 더 크다 이 소리는 이렇게 이제 파동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주기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일반 경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번 정도 돌 동안에 부동산 경기는 한 번밖에 안 돈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는 부동산 경기가 더 길게 나타나고, 그죠? 또 진폭 더 크죠? 이렇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타성 기간 때문에 그런다 그러거든요. 이 타성 기간은 뭔가 하면은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관성.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관성이라는 거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 있는 거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서 있다가 차가 탁 출발해 버리면은 탁 뒤로 밀리는 거는 이제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행동들도 있죠. 어떤 행동들이? 화장실에서 화장지 끊을 때탁 당기잖아요. 땡기면은 끊어지잖아. 이렇게 두 손으로 안 하고 한 손으로 탁 하면은, 그것도 다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거죠. 이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탁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적절치 않습니까? 근데 취소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 일반 경기는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제조 활동이 활발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생산 같은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게 생산이 활발한 거요. 그러면은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는 생산량을 막 늘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체는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점 재고량이 쌓이기 시작해요, 어디 지금.
재고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적정 재고 수준을 넘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재고 관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동률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꺾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교적 빨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적정한 양만큼 이제 착공이 됐어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착공을 했어. 근데 적정한 수준을 착공을 했는데도 아직 물건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물건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계속 집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버해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버해서. 오버해서 착공이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물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적정한 수준이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뒤늦게 착공한 것들이 계속 출하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계속. 뒤늦게 착공한 게 계속 출하되는 거예요. 계속 물량이 생산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떨어져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선 기간이 정해진다 그래요. 또 일단 한번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한참. 이 동산은 비교적 쉽게 소진되니까 재고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눈에 좀 비교적 빨리 띄죠. 재고 감소하면은 다시 가동률 높여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면 되는데 얘는 한참 떨어졌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뭐 이런 작용이 바로 타선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서는 변동의 대칭성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변동의 비대칭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비대칭성. 왜냐하면 변동이 이렇게 단순한 모습으로 할 때는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더 길죠. 요 기간이 좀 더 짧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경사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 그래서 요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그 옆에다가. 변동의 대칭성이 아니라 변동의 비대칭성. 비대칭.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변동의 시차적 관계 있죠. 시차적 관계. 자, 요거는 이제 함께 가느냐 따로 뭐 독립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뒤쳐져서 가느냐 뭐 이런 선행 후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차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주식 경기가 먼저 가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가 가고요. 그다음이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가 간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얘는 선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부동산은 후행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정해진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얘가 선행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고요.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부문별로 이 부문별이란 얘기는요. 상공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 경기가 좋다라는 게 뭐예요?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면은 그 과정에 어떤 부동산이 필요해요? 상공업용이죠.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얘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적, 인적 자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있어요? 이쪽에 많이 투입되겠죠. 그럼 여기는 별로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는 같이 잘 굴러가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거꾸로 가는 거죠. 물론 얘하고도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변동의 시차적 관계에서 부문별로 따로 떼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약간 뒤처지지만 그 얘기가 이제 동그라미 4번 얘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보충학습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그 밖에 특징 있죠. 그게 이제 기억은 부동산 경기는 주기에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다. 요거는 누구든 마찬가지.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동산 경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니은은 여기서 얘기한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후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은 순환적 경기 변동에 따른 각 국면의 특징, 순환 국면 특징이죠. 순환 국면. 정말 이거 조금 걱정됩니다. 지금 계속 이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이 잠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수업을 못하는 거 아닌가, 갑작스럽게. 원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번 달밖에 못하면 어떡하죠? 고쳐보진, 저도 지금, 지금 나이가 지금 새파란데, 아직 저 새파랐습니다. 걱정스럽네, 갑자기. 다행히 이번 주는 촬영이 없어요. 이번 주는 촬영이 없어서, 오늘 말고는 내일부터 이제, 무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지금은 촬영해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촬영해요. 이번 주는 없어요. 내일부터. 하여간, 이제 목소리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자, 이 순환 국면이 지금 하향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향,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 회, 상, 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119쪽에 보충학습은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삭제하십, 삭제.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안정시장은 봐야 돼요. 120쪽에 안정시장.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학습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얘기해요. 부동산 경기에서만. 부동산 경기에서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일반 경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일반 경기에서는 그냥 하회상후 뭐 이렇게 하거나 하향을 불황이라 하기도 하고요. 상향을 호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만, 부동산 경기에서만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도심지 점포라든가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서울은 도심이라면 여기가 도심인가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공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있어도 뭐 잠깐 동안 있거나 뭐 이런 정도지 거의 없죠. 아무리 다른 데 안 좋다 해도 여기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딴 데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해도 여기가 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하진 않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폭이 적죠. 그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도심지 점포 또는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성격을 보인다 그래요. 이런 부동산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그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런 얘네들의 그 각 국면별로 보시면은 뭐 항목들이 많죠. 기억력 리얼미엄 많죠. 이거를 암기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제별로 거래와 가격 변동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하느냐.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기타 이런 거요. 지금 이 교재 보시면은 각 국면별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4 곱하기 4, 16개죠. 이것만 해도 16개예요. 근데 이게 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 16개는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총 따지면 한 20몇 개 돼요. 20몇 개. 이 항목을 경련, 대근리, 염렴 다 합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4, 4, 16은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기타 뭐 공실이라든가 뭐 이자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몇 개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실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는 게 훨씬 쉬워요. 거래라는 게 여기서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거래가 많다가 여기 한산해지고요. 여기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여기 거래가 한두 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를 활기를 띈다. 활기. 거래가 활기를 띈다. 그러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활기 띄는 정도가 아니고 활발한 활발. 그러다 여기에서는 거래가 한산해진다. 한산. 이런 표현의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여기는 이제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기 직전이고요. 예, 반등을 하는 게 이제 회복이죠. 반등을 하는 게 회복이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상향이고. 이 자체는 그림만 보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얘네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내려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중시해야 돼요? 매수인.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그래서 이거를 아예 상도 하수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고요. 이것도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니까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중시하고요? 매도인을 중시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을 중시해야 돼요. 내려가는 시기에는 사려는 사람이 잘 안 사려고 해요. 더 떨어지면 살라고. 그러니까 매수인을 좀 중시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표현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있어요. 뉘앙스. 여기가 지금 매수인 중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 직전은 뭐였어요? 매도인 중시였죠. 그럼 여기는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라 그래요. 여기를. 여기도 매수인 중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수인 중시로 바뀌었고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된다 그래요. 표현의 차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어요?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여기서 매수인 중시에서. 그렇겠죠?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그럼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이런 시기의 표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매도인 중시라 해도. 같은 매도인 중시에서 얘는 바뀌는 시기. 얘는 강화되는 시기. 같은 매수인 중시에서도 얘는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강화되는 시기. 됐나요? 그렇게 표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다음에 지금 이 과거 사례 가격 의미는 뭐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감정평가론 마지막 수업했어요. 그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했죠.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과거 사례 가격 있죠. 그 과거 사례 가격을 보고서 내가 지금 평가하려는 물건의 가격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그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평가하는 시점보다는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면은 과거 가격은 이 밑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평가하려는 물건은 요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가격은 하한의 의미 있어요. 하한. 그렇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시기라면은요. 지금 과거 사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올라가는 시기의 과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려가는 시기의 과거는 여기 있잖아요. 상한이잖아요. 뭐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하수하고 또 강화되는 시기, 바뀌는 시기, 강화되는 이런 표현의 차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상한의 의미, 하한의 의미인데 여기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 그 뉘앙스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여기가 기준가격, 기준가격. 여기도 기준가격이에요. 이건 아래의 기준가격이고 위 기준가격이에요. 이게 이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예요. 회복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가격은 기준가격 근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복 중에서도 약간 올라간 회복에서는 기준가격에서 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을 얘기할 때 하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해요. 근데 상향까지 와버리면은 기준 가격에서 많이 올라와 버렸죠. 아직 이거는 이제 가지 않은 미래고요. 아직 이건 가지 않은 미래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라고만 하지 기준 가격의 의미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논리로 이쪽에 찍고 이제 떨어져요. 찍고 떨어지는데 바로 찍고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상한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은 16개가 됐어요. 이제 16개가. 여기 항목 중에. 그다음에 이제 공실 같은 거는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이, 내려가는 시기엔 공실이 많아지고 올라가는 시기엔 공실이 줄어들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그려놓고 보면서 읽으라고요. 네, 그래서 요 주제별로 해놓고 요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정시장 120쪽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거미집이론. 거미집이론. 자, 이게 이제 요게 주로 출제되는 주제였습니다. 경기 변동에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의 특징, 주기나 진폭 또는 시차 관계에서 선행하냐 후행하냐, 또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 또는 뭐 우경사비 대칭 뭐 이런 표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주제별로 좀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거미집 모형. 모형이라는 말을 쓰죠. 여긴 또 이론이라는 말도 있죠. 옛날에는 이게 그 모형, 거미집 모형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은 이론 이렇게도 쓰는데요. 모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장난감 모형, 모형 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배경이요. 배경을 좀 들어두세요. 1950년대 미국에 그 옥수수 파동이 있었어요. 돼지 파동도 있었고. 그때 농민들이 이제 옥수수를 많이 경작했는지 어쨌는지 풍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다음 연도에 농민들이 옥수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많이 생산했어요. 그랬더니 폭락했어요. 다음 연도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지어. 또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으로 설명을 해. 이런 가정으로. 그러니까 이 이론이 좀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농산물을 설명하는 이론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고추파동, 무슨 배추파동 예전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게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또 지금 적용되고 있죠.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농산물하고 이 부동산하고. 그렇죠. 정답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물건이 나올 때까지 시차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 세월이 지나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구어체라 그러죠. 시험에서는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시차. 착공에서부터 출하까지 또는 파종에서부터 수하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 파종 시기 놓쳐버리면 그 해는 끝이죠. 끝이에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 나중에 만약에 가을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 안 하면 이제 끝이에요. 게임셋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온 물량은 가을 됐어요. 가을에 만약에 부족해요. 수확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해 물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다는. 그런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을 여기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 가정이 이래요. 기본 가정이 금기 가격에 의존 이렇게 하고요. 이 소리는 이 금기가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해요. 지금 공급은 전년도 가격 보고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공급은 수요는 지금 가격 결정되는 거 보고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사고 가격이 비싸면 덜 사면 되는데 공급은 전년도 가격 보고 지금 공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년도 공급은 뭐 보고 결정해요? 금년도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어요. 어떤 연도에 수량이 이만큼 생산됐어요. 이만큼 어떤 연도에 수량이 이만큼 생산됐어요. 수량이 공급 수량이요. 수량이 생산량이 이만큼이 이 길이만큼 그 해에는 이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에는 이만큼의 수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해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해의 공급 곡선은 이런 수직이에요. 그 해에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가든 이 수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그 해, 요거를 첫 해라고 해요. 첫 해 공급 수량이에요. 첫 해. 첫 해 생산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가든 이 수량은 그대로라고요. 그럼 그 해만큼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연도에.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이렇게 됐나요? 요 가격 높이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연도 가격이에요. 첫 번째 연도 생산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죠. 자, 가격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음 연도 생산량 Q2에요. Q2. 다음 연도, 두 번째 연도 생산량을 뭐 보고 결정한다고요? P1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음 연도, 지금 공급은 전년도 가격이 유지하는데 다음 연도 공급은 원래 가격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Q2잖아요. 요 가격 보고 두 번째 연도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공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 가격에는 요만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다음 연도는 요만큼의 수량이 생산이 돼요. 요만큼의 생산이. 일단 생산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는 수량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 연도는 요런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다음 연도는. 그 다음 연도 이 수량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출하가 되면은.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에서는 그 해 공급 곡선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수직의 공급 곡선이. 의사 결정할 때는 전년도 가격 보고 수량을 결정한 후에. 됐어요? 자, 이렇게 생산량이 Q1에서 Q2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급 곡선과 이런 수요 곡선이에요.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이 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몇 년도 가격이에요? 두 번째 년도 P2가 되죠. 두 번째 년도 가격이에요. 두 번째 년도 가격이 이제 올라갔죠. 그럼 세 번째 Q3는 뭐 보고 결정한다고요? P2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공급 곡선에서 P2 보고 요만큼 공급하려고 하겠죠 이제. 자, 어떻게 되죠? 수량이 또 늘어졌죠 이제. 자, 그러면은 Q1에서 Q2, Q3
어떻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 연도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을 줄였죠.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생산량을 늘리죠. 늘리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 떨어지면 줄이죠. 줄이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아시겠어요? 이게 거미집 이론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요거를 수렴형이라고 해요. 수렴형. 수렴이란 얘기는 한 대로 모은다 이 뜻이에요. 한 대로 모은다. 예, 우리 의견을 수렴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하나로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의견 수렴. 안으로 한 점으로 간다 이면 한 점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재밌죠? 근데 이거 하고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연도에 이만큼 생산이 됐어요. 이 수량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교차점 여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부딪히면 꺾이고 부딪히면 꺾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부딪혔죠.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다음 연도에 줄였더니 어떻게 올라가죠. 부딪혔죠. 부딪히니까 꺾여요. 늘렸죠. 부딪혔죠. 줄이죠. 부딪혔죠.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발산형이라고 해요. 발산형. 자, 그럼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길래 얘는 수렴형이고 얘는 발산형일까요? 힌트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파르기. 힌트. 여기는 누가 더 가파를까요?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게 그려졌을 거예요. 언덕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여기서는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공급곡선이 더 가팔라야 수렴형이에요. 그 소리는 잘 보세요. 지난주에 아까도 했어요. 복습할 때 가파를수록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수량 변화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급이 중요하거든. 공급자들이 얼마나 생산량 변화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이거든요. 근데 공급자들이 비탄력적이라야 이게 점점 진폭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죠. 이게 완만하니까 이러면 이제 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쪽은 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렴형 하나만 잘 기억해도 별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뭐 정답 맞추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렴형인데 그러면은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 해서 누가 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요.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된다. 하나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수탄수 이렇게.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뭐 공탄발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수탄수 하나만 알면 공탄발은 자동이니까 그잖아요.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만 같이 기억하든 뭐 그냥 하든 수탄수 공탄발 됐죠. 자, 근데 우리 교재는 탄력성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괄호 1번을 보세요. 120쪽에 괄호 1번을 보시면은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하는 표현하고요 거기서 하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내용은 같아도 지금 요거를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하죠. 공급 곡선에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땐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반대로. 기울기 절대값이라고 할 때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이걸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기울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래는 이거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모의고사에는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나오는데 또 조금 덜 가르쳐서 모의고사 틀리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중요도가 낮거든요. 기울기하고 기울기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울기, 기울기 절대값. 기울기하고 기울기 절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절대 안 틀려요. 예, 근데 이 부동산학자들이 경제학의 내용을 공부해갈 때 이제 어설프게 공부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래서 이거를 틀려요. 부동산학자들이. 그래서 자 이건 그냥 들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제 이런데 자꾸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할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1번, 2번, 3번, 여기 3번, 4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책을 보면 돼요. 자, 1번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1이고요. 2번 그래프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고요. 3번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4번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이 1 위치는 똑같은가요? 자, 기울기라는 것을 조사를 하면은 1번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1번의 기울기는 x 앞에 붙은 숫자가 기울기예요. 1이죠. 2번의 기울기는, 3번의 기울기는, 4번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이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숫자라고요. 숫자. 기울기는 숫자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기울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숫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파르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수학 개념이라고요. 학문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학문을 할 때는 일반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학문을 할 때 기울기는 가파르기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가장 커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번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가 가장 크다 그러면 1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학자들 교재 가면은 얘가 기울기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바보 같은 학자들이. 부동산 학자들이 경작을 잘못 알고 그래서 출제를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경작도 제대로 모르면서 출제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모두 정답됐어요. 이게 모두 정답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정답해서 이제 그때요. 예, 제 자랑이 아니지만 아무도 이걸 이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신청은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자랑이에요. 제가 올려서 모두 정답된 거예요. 수요일이 됐는데도 이 신청이라고 올린 사람이 없는 이게 잘못된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 절대값 하면은요. 기울기 절대값. 이러면 이거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이거는 2예요. 기울기 절대값이 누가 제일 커요, 그러면? 얘죠? 누가 제일 가팔라요, 그러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절대값 equal 가파르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울기를 가파르기로 하면 다 틀린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네들이 이제 출제 오류가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오기로 내는 거, 오기로. 오기로 막 더 어렵게 그냥. 예, 그 더 어렵게 내는 게 지금 이 121페이지 문제예요. 이거는 삭제 문제, 삭제. 작년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더 어렵게 낸 거야. 이건 풀지 말아야 되는 거야. 121페이지고, 얘 대표예제. 대표예제 문제는 삭제, 삭제. 아세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모두 정답해내니까, 더 어렵게 막, 얘, 막 그, 변형시키고, 막 이렇게, 더 어렵게 낸 거야, 이게. 이거는 푸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학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거 이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EY는 500-X, 또 하나는 3Y는 300 플러스 4X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가 하면 Y는 이렇게 변형을 다 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절대값을 찾아야 되거든. Y는 얘는 250- 2분의 1x 해야 되고 얘는 y는 3으로 나누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x 해서 기울기 절대값을 따져봐야 돼 이게. 얘가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이 공급이잖아요. 이 공급이에요. 공탄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얘는 수렴행이에요. 수렴은 여기는 3분의 4,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실전에는 이렇게 나오면. 아시겠어요? 이거 할 수 없다고. 패스라고요. 그러니까 삭제라고. 그러니까 왜 삭제인지는 설명드렸다고요. 아셨죠? 그냥 그 작년에 또 어떤 분들이 삭제하라고 하니까 이거 왜 삭제하냐는 시간 안 드리려고 지금 설명 생략하려고 지금 삭제하는데 왜 삭제하냐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가르쳐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삭제하라고 하면 그냥 삭제하세요. 네. 자,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이런 사연이.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근데 분명히 모의고사에 나올 거라고. 분명히. 왜냐하면 한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모의고사에서 계속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숫단수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수렴형은 뭐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근데 기울기 절대값으로 할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그렇게만 끝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쭉 가시고.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고요. 137쪽이죠. 137쪽의 시장론.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쉬고 하겠습니다.